하고 있어. 제일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어. 엄청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저장만 누르면. 어? 뭐야? 정전인가? 헐! 배터리 1%인데? 내 인생 이제 망했어? 내 인생은 이제 망했다고! 야! 야! 정전 좀 안 되게 해라! 정전 좀 안 되게 해라! 야! 야! 정전 좀 안 되게 해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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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불편한 아파트 정전! 아파트 정전의 70%가 여름에 일어난대요. 작년 여름에 발생한 아파트 정전만 162건입니다.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도 전에 벌써부터 아파트가 정전됐다는 하소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 그것도 아파트 정전이라니. 이것이 실화입니까? 갑자기 전기가 한 번에 나가서 더위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냉장고도 갑자기 불이 꺼지고 오븐 사용하던 것도 갑자기 꺼져가지고 올해도 역시 한 번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정전은 옛날 일인 줄로만 알았던 우리. 여러분의 아파트는 정전으로부터 안전한 걸까요? 여름철 아파트 정전은 폭염이 다가오면서 아파트의 여러 가구들이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를 동시에 많이 틀게 되어 순간적으로 변압기가 과부하돼 일어납니다. 변압기? 들어는 봤는데? 아파트에 설치된 변압기는 고압의 전기를 각 세대에 공급하기 위해 전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전체가 사용하는 실제 전기량이 아파트에서 소요한 변압기의 용량을 넘길 경우 정전이 발생합니다. 이건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어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니! 더운데! 에어컨을 안 킬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파트 단지 내 변압기를 비롯한 전기 설비는 아파트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야 한다는데요. 이걸 전문적으로 맡는 사람이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아파트와 이 전기안전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전기시설을 점검해 오래된 전기 설비를 바꾸거나 부족한 변압기 용량을 증설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한전이 하는 건 줄? 그럼 한전은 뭘 하죠? 회사에서는요, 그 아파트 수전 설비 진단하고 점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정전이 예상될 때는 비상발전사 또는 임시전력 공급 설비를 투입하여 주민들이 전기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전과 아파트 사이의 협력으로 정전 예방이 잘 이루어진다면 올해 여름 불이 덜 꺼지지 않을까요? 정전이 일어나면 전기가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 전자제품이 순간적인 충격을 받지 않도록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다 뽑아주세요. 또 잠깐 배가 고파도 냉장고 음식은 그대로 두고 가급적 문을 여닫지 않아야 냉장 온도를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답니다.